예, 아, 감사합니다. 이런 씨소. 3칼라 바이오. 자, 애매하게 한 명 메카 가는 것보다 그러니 바이오로 그냥 시원하이.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게 좋죠. 엠 도니도니님 에너벌룬 또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테란이 제가 일단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일단 오래 살수록 상대가 피곤합니다. 왜냐면 역택을 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빨리 골로 보내려고 버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안 죽잖아요. 벙커를 갖다가 저는 열댓개를 깔아버린 놈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손님 대환영. 단체 손님 대환영. 저그. 자, 저그는 만약에 상대 투저그. 자, 이러면 이제 상대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토스. 자, 그러면 이거는 바이오닉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8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당하면은 스타를 일단 약간 효율증이 생겨가지고 당분간 스타 접속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테란만 보면은 약간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몸이 약간 경직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그 쪽으로 가봐야 돼요. 왜냐면 저글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입구 쪽에 포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보면 오버로드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글링이 결국 오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저글링이 여기 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오버로드로 보려고 지금 얘 안 가는 거예요. 이 보세요. 자, 이렇게 링이 온다고 하죠. 자, 바로 이제 벙커 박아주면서 구석티를 갖다가 한번 살펴주고요. 리리리리. 자, 한번 들이대 보이소. 이런 서프 다 깨지겠네. 이런 상대 크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캐찹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땡큐한 부분이고요. 자, 벙커 고치기 헬프는 또 처음 보네요. 살려줘! 제대로 코치를 못하는 것 같아, 애들이. 뭐 죽여! 따라 내 마린이 왜 약하지요? 자, 어쨌거나 초반에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거 하나 담글라고 지금 온 거였어요. 작작하고 3칼라. 자, 저글링도 많이 찍었고요. 라고 합리화시키고 싶네요. 아씨, 오지게 털렸어. 피부도 매우 더럽고요. 진짜 인기 무리하는 자리죠. 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러고 아가데미 오르십니다. 아가데미. 야, 자, 짱난 하지 마라. 오케이. 자, 가끔 저 시비가 진짜 뒤에서 안 나오고 막 농태기 피우는 아들이 있거든요. 네, 짱납니다. 그거. 자, 이제 하나 가면 될 것 같아요. 메딕 나오고. 자, 일단은 핵은 살짝 좀 멀어졌습니다.
조금 살짝 멀어졌고요. 시계를 많이 갖다 보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크를 이제 잘하는 토스라면 무조건 다크를 뽑으려고 하겠지요. 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일꾼이 하도 많이 털리다 보니까 자원의 확실히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메딕 뽑아주면서 입구에다가 탈을 쳐주고요. 다크 드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크 드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밖으로 막았는데? 자, 오고! 일단 제가 그 사거리업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3cm 럴커 다크 매우 조심하고요. 오갑시다, 오갑시다. 다 같이 뽑. 스팀팩. 자, 3cm 럴커 조심. 자, 과감하게 고생. 자, 그리고 너무 토스가 깝쳤어요. 원래 투적으로 갈 때는 아니다 싶으면은 병력을 갖다가 조금 살해야 되거든요. 결국 요 지금 3칼라로시를 맞게 되는 것은 질럿을 조금 꼬라박았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요거 무리하다가 뭔가 활약을 좀 해볼라 하다가 저렴한 두드려 맞고 가뿐다 해봐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핵 카드. 자, 우리 벙커 3개 깔아줍니다. 3개. 자, 팩토리 1개 버려주고요. 히드로이네. 히드로, 히드로. 그리고 럴커 드랍 데뷔 벙커. 벙커 있음 센터. 엘리엇. 자, 이제 저그가 요 이제 3테란에 이기려면요 디파일러를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 명당이 박혀가지고 씨. 퉁퉁퉁퉁. 아, 죽었더니 나를 그냥 초장에게 당구려고 작정을 했구만. 씨.
시즈 모디어. 급해요, 급해요, 상대 급해요. 상대 급하죠 지금. 어떻게든 털어야 되거든 지금. 그럼 옆 텐 나가거든. 나이스 샷. 자 이제 드라고 올 타임인가요? 제발 서플 막힌다는 그런 그런 소식은 전하지 말아줘. 짜증나니까. 자 그냥 저의 그 본직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뭔가. 이런 씨. 기파들 듯. 자 파이어벳을 좀 약간 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벳 11 조심요 드랍. 11 들어갑니다. 11 제발 제발 반응해줘 제발.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11시 쪽으로는 그냥 갈게 뻔했는데 털려버리나요? 아 요거는 좀 아쉽다. 따라면은 2대2 상황인데 불리한 2대2예요. 제가 이제 그 아직까지 활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칠님도 드랍 조심. 스캔 한 방 해줘. 11 스캔 해달라네요. 11 11 11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샀는다. 11 11이 11이지 형님. 11 11 11 11 자 11님 튀어요. 자 도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모리를 4개까지 올리고 아 이거 디파 동반한 드랍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지진데.
한번 꼬라박아 준 거는 정말 땡큐. 정말 감사한 부분이구요. 7님 과거 잘하세요. 7링이 지금 위에가 좀 약간 휑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11에 스캔해달라 했는데 어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일꾼 많이 뽑으시고 진짜 가난하네 나 지금.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발키리 뽑아주고 70중! 힌점사! 고쳐요! 고쳐 고쳐 형님 고쳐요 고쳐요 형님 고치세요! 고치세요 형님! 깨지면 안됩니다 형님! 안됩니다 깨지면 안됩니다! 오케이 와 씨 이게 빨무야 스릴러 씨 이게 무슨 스릴러 영화지 이게? 자 그리고 배슬 견을 갖다가 좀 약간 해주면서 게임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럭을 이제 들고 탱크 발키리 배슬 입시 어. 발키리 뻘대어 나왔구요. 발키리 뻘대어 자 요살 한방 준비하고 있죠. 또 이 무늬 같은거 자 조심해야 됩니다. 뭐고 이거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게 무섭던데. 근데 아까 그 11시행님이 드랍 그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대기만 타고 있었어도 근데 요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다. 이거는 뭐 확실한 부분이고요. 공격 한번 살 가주면서 자 7드랍 타지 가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일단 발키리로 저거 잡아주고 오케이 자, 한 발이 잡았고요. 자 그럼 배슬 대기합니다. 배슬 오케이 배슬 제발 제발 우와 이미 버로우가 돼있는 부분이구요. 자 이런 방금 어떻게 이겨 바로 버티면서 저렇게 할텐데.
공격 행님.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즈 모드. 이 키드라는 그냥 마른 놈이죠. 고집중. 게임 그냥 정면 스킨! 자 발키리 또 많이 모았구요. 조금 신경 써줘야 되겠죠? 어? 좀 상대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이 부러진 것 같고요. 피카츄 대야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자 하면서 RAB로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커널로 이제 헬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압 끝났네! 이겼네! 일코 다 터져버립니다! 오케이 타이브 까구요 치지! 나이스!